단의 경기 강릉 종합 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영규입니다. 오늘의 그렇습니다. 네, 김도근 감독의 강릉 시민 축구단 선발 라인업 짚어 드리겠습니다. 황한준 골키퍼,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김군일, 김진규, 최시온, 백승우, 김정원, 크리스찬 주니어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 강릉 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김승희 감독이 이끄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우재명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김성겸, 박성용, 박성우, 신재욱, 천지연, 고유성, 이간표, 박예찬, 강영웅, 김지석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특든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침이 조금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대거 롯데도 더욱더 호응을 해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리그 3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 홈팀 강릉시민,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 원정팀 대전 한국철도입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나가 봤었는데요. 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은 아직까지 물론 홈에서 두 경기밖에 치르고 있진 않지만 네. 패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패도 없는데 네, 또 그 분위기를 잡는 것이 급선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이관표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흘러나온 볼 오른발 때립니다! 흘러나온 볼! 네, 발과 발이 부딪히면서 네. 반칙이 풀렸습니다. 와, 하지만 흘러나온 볼 완벽한 임팩트의 오른발 오른쪽 오른발 크로스! 네. 수비 맞고 굴절 강릉 시민이 멀리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좁은 지역 짧게 줘요. 계속해서 박스 모서리 부근 안쪽까지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 팀의 첫 번째 득점! 대전한국철도가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경기 초반에 정말 심상치 않았던 대전한국철도였는데 강영 선수가 김민혁이 준비합니다. 크리스찬 오른발로 때립니다. 예리한 프리킥 크리스찬입니다. 네, 확실히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차줬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관표가 준비합니다. 이관표의 프리킥 머리 맞고 동료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치고 왼발 컵백. 아, 네. 네, 발까지 잘 갖다 댔는데요. 임팩트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경기 초반에 이 가운데로 볼 돌려놨고요. 전환 시도하죠. 강릉시민 전방 주시 이후에 크게 올려줍니다. 주니어! 벗어납니다. 주니어의 높은 타점 파포스 잘 노렸는데 네. 하지만 앞서 있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김민혁 최시원에게 자, 오랜만에 공격 숫자가 많은 강릉인데요. 최시원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우재명 골키퍼! 자, 지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찬 높게 올려줬습니다. 자, 헤더! 네, 이게 골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크리스찬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리고 네, 넘어지면서 슬라이딩 태클. 자, 왔다 좋아요. 갔다 대전한국철도 아, 오른발 네. 슈팅! 이번에도 끝까지 방해를 해주면서요 수비를 성공시켰습니다. 크리스찬 이번에도 빠른 위치 높은 위치에서 볼 뺏어냈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왼쪽 숫자가 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자, 여기서! 벗어납니다. 네. 대전한국철도가 이렇게 뭐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가져오고 김민혁 가운데 잘 봤어요. 자, 패스예요. 몸 돌려내는 자, 과정. 여기서 네. 네, 주심 그대로 전반 종료 휘슬이 불었습니다. 네, 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2022 K3 리그 3라운드 강릉 종합 운동장에서 강릉 시민 축구단과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전반전은 강영웅의 선제 득점으로 네, 양 팀의 경기 남은 45분이 출발했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꿔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홈팀 강릉 시민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대전한국철도입니다. 이겨내면서 왼쪽 측면 뛰어졌습니다. 오른쪽 숫자 많아요. 전진 드리블 돌파 시도 크게 오르졌습니다. 숫자 많은데요. 컵백 흘러간 발 오른발 때립니다. 완벽한 찬스를 놓치는 대전한국철도. 와, 지금 공 하지만 계속해서 강릉시민 자,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내려와야 하는 강릉입니다. 많은 선수가 전방에 있거든요. 두 명 사이 돌파
그리고 오른발 슈팅! 네. 우재명 골키퍼 잡는데 무리 없었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안쪽에 워낙에 빡빡하게 대전원 김보섭. 확실히 김보섭 선수가 들어오니까 공이 돌고 있는 강릉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아, 좋아요. 좋은 패스. 컷백 좋았습니다.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우재명! 와, 지금도 백승우 선수가 이 오른쪽으로 공이 갔을 때 왼쪽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박스 딱딱 잘 태클을 들어와요. 네. 다시 한번 높은 지역 열렸는데요. 가운데 일단 접어넣고요. 자, 오른발 때립니다. 들어가! 와, 지금은 슈팅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바로 또 오른발로 접어놓으면서 또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냈습니다. 또 첫 번째 교체 카드 박선주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박선주 길게 오, 네, 여기서 골키퍼 슈팅! 이것도 막아냅니다. 우재명! 와, 지금 완전하게 열렸... 골키퍼가 조금 스타킹을 정리하느라 조금 지연이 됐고요. 최시원 오른발 낮게 헤딩! 다시 한번 우재명! 대전 한국철도 골키퍼는 우재명입니다. 와, 정말 우재명 골키퍼가 없었으면 대전 오늘 큰일 났습니다. 네, 여기서 네. 역습 상황 이어갑니다. 대전 한국철도 네, 빠른 발 이용해봤습니다만 잘 막아내 길게 때려봤습니다. 볼 잡아놓고요. 좋은데요. 오른발 슈팅! 굴착! 2대1 강릉시민 축구다! 기어코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프라인 바깥쪽에서 한 번... 신재욱이 준비합니다. 길게 박스 안쪽으로 던져줬고요. 머리 받고 나온 볼. 오, 네. 네. 자, 네, 여기서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3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2022 K3 리그 3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시즌 3라운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엄청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그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을 하면서 강릉시민축구단이 2대1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네,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가장 달라진 점.